일단 오늘 저랑 1대1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저희 프로로서의 가능성 어떻게 보셨는지? 없어. 프로로서의. 아, 솔직히 말해서 프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승준이 형이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저 드리블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필살기. 네. 아, 형이 배우고 싶은 거 저한테. 아, 저는 솔직히 드리블을 많이 안 치고요. 네.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 또 몸이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스피드 미쳤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스피드 미쳤어에 떨어지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사계절 준비. 사계절. 알겠습니다. 사계절. 일단 뭐 사계절 한번 띕시다. 농담이고.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발.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형이 먹으셨어요? 가만히 있었죠? 스텝을 이용해. 스텝을. 스텝을 잘 이용해야 돼. 스텝을 했어요. 안 따라오죠? 네. 돌파하는 거예요. 왔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느낌은 알겠어요. 이 스텝 타이밍.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느꼈어요? 아니 저는 수비자 입장에서 느껴지긴 해요. 영상으로 담겼을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페이크가 좋지 않네요. 페이크는? 제가 해볼게요. 짧고 굵게. 제가 해볼게요. 어깨 잘 쓰는 몇 개다. 네, 무브 먼트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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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건 100%, 100%가 와. 방금 봤어요? 이 무브. 와, 난 진짜 감탄했어요. 방금. 살이 많이 떨렸어요. 방금. 딱 일단. 근데 이 몸 전체가 이렇게 갔다 가져요. 오. 퍼펙트, 퍼펙트. 오케이. 이렇게 배우면 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수비자가 제가 만약에 슛이 있다 쳐요. 네. 그럼 저한테 바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돌파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수비자가 붙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수비자가 붙어요. 그러면 공격이 더 쉽잖아요. 수비자는 뒤로 가야 되고 난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왜 너가 빼요? 아, 역시 농구가 간단한 거네요. 아니, 너가 빼요. 붙으면 파고 떨어지면 쏴. 아, 붙으면 제가 이렇게 해. 저 품어야지,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센터볼 아, 투맨 게임 한다고? 투맨 게임 투맨 게임. 근데 포지션이 뭐예요? 2번은 이제 3번을 흔들고 있어요. 생활체육 갈 때 4번. 그럼 4번으로 가야죠. 4번 하라고요, 이 키에? 괜찮지 않을까요? 언더사이즈 빅맨? 언사빅? 요즘에 엄청 유행이에요. 언사빅도 195는 돼야 언사빅이죠. 그러면 이게 195 사나요? 타고난 게 있잖아요, 바디. 몰라. 아,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라 그거 92kg라 2kg 줄이고 나서 제가 근육을 붙일 거라 지금 물렁살이에요. 웨이트를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형은 뭐 투드립을 할 줄 알아요? 아니 투드립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 줄 알아요 진짜? 어. 제일 기본적인 거. 오. 아니야 아니야. 아까 농구할 때 스텝 이런 페이크가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이 드리블도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파워 이렇게 빵빵빵빵 치는 거랑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치더라도 빵빵빵 힘을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뭐든지 치더라도 강하게 빠르게 낮게. 알겠어요. 오케이? 미국 스케이트 형은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별거 안 배워요. 이런 기본적인 거 파워. 이거 한 20초 동안 치면은 팔을 못 펴. 못 접어 못 접어. 저 죄송한데 이제 해도 돼요? 해봐요. 아니 뭐 가르쳐 주는 건지 알아요. 해봐요. 파워! 낮고 빠르게 강하게! 파워! 낮게! 안 되잖아요. 형한테는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기본. 농구는 기본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치고 치다가 두두두두 이렇게 빨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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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치다가 왔어! 왜? 여기까지. 오, 한 번에 되네요. 안 될 줄 알았지. 약간 불안했는데 지금 빠졌는데. 이게 좀 된다. 해봐요. 이게 빠져도 원래 이 드리블을 하려면은 이걸 세게 치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빠진 거를 빠졌어. 빨리 와서 나가고 치고 혼자 빠졌어. 빨리 와서 나가고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 실수를 아 실수했다 그만하면 안 되죠. 빨리 그걸 갖고 와서 빨리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오, 이번 거 좀 멋있었네요. 아, 드디어 배우는 거 같아요. 아 세게 치면 무조건 빠진단 말이에요 공을.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잡고 빨리 이거 잡아야죠. 예능을 치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 진심으로 했어요. 두 손 안 될 것 같아. 한 손부터. 한 손. 빡! 쳐봐요. 그렇지. 세게 세게. 더 세게. 어, 목 흔들지 말고.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세게. 이제 빨리 뛰어. 아예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아
그래서 아 뭐 지금 10초도 안 돼. 10초도 안 했는데 힘들어요. 어떡해요. 아 저 밥 먹으러 갑시다. 자세가 뭐 이렇게 쳐요. 다리 어디까지 벌리게요. 아니 다리를 어디까지 벌려요. 예? 다리 딱 스탠치 아 이 정도. 예? 딱 저 가마 딱 이렇게 쳐 말이에요. 네? 빠빠빠빠빠 계속 빨리 다 됐어. 이렇게 치자 말이에요. 계속. 아 진짜 잘 가르치긴 하는데 좀 스트레스 받네요. 아 나 원래 이 스파타 식으로 해야 돼요. 잘 가르치긴 하네. 다음에 또 스텝을 이렇게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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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윈 아 연금을 오랜만에 하셔서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 트윈 스텝 움직이면서 아직 그런 기술 쓸 때가 아니라고. 아니 허! 아니 지금 이것도 못 치는데 에? 아 무슨 이걸 뭐 이걸 왜 치는데요. 건보충? 아니죠? 왜 치는데 빠르게 어 이렇게 놓쳤어! 파이팅 가서! 여기서 딱 빠르게 가서 빠르게 다르네. 연습해 빨리. 차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왼쪽도 네. 그래서 눈빛 좋아. 눈빛이 좋아. 카메라를 씹어먹는 그런다는 눈빛으로 오케이. 카메라를 암살한다는 생각으로. 아유 호우 씨. 헌! 아까부터 더워졌어. 그쵸? 아까부터 더워졌죠? 느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좀 된다. 체인지. 네? 깡깡깡 체인지 그 노래 들으면 약간 힙합 같은 노래 듣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거죠. 리듬을 타서 리듬을 치는 거죠. 드리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드리블 오케이. 제가 또 리듬 배웠어요. 네. 리듬 그럼 무슨 리듬? 아니 뛰어! 빨리 뛰어가서 바로 치고 거기서 바로 리듬 잘 봐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알겠습니다. 밑으로 이 손이 마중 나와 있어야 돼요. 마중 나와 있어요. 마중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볼 컨트롤이 힘들죠. 마중 나와 마중 리듬 일대 컨텐츠 찍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일반에 드래프트 나고 싶다면 기본부터 아주 그냥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전에 나가서 운동하고 에? 새벽 운동 잘 안 하잖아요. 농구 야간에 하잖아요. 지금 일단 오늘 기본적인 거 가르쳐줬는데 네. 제가 몸 만들고 네. 드리블 연습해서 다시 한번 해요. 아 진짜 다시 한번 해줘요. 약간 근데 이 팔로는 아 택도 없어. 오늘 두 골이면 다음에 한 다섯 골 넣겠는데요? 아 오늘 제가 봐줘도 두 골이죠. 표정이 아까 분명히 팔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비에서 이렇게 수비하다가 이렇게까지. 아 이제 그건 이건 뭐냐? 이건 무슨 뜻이냐? 약 올리는 거죠 그냥. 야, 멀리죠. 아 그래요? 네. KBL 선배로서 동빈이한테 해주고 싶어요 지금. 농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제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두장창 하는 게 일단 몸을 다부지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드리블이랑 이런 슛 같은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거운 선수에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곰피디 드레이프트를 하면서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KT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허훈 선수의 후배가 돼서 열심히 아이싱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치즈. 네, 오늘 아. 처음으로 이 드래프트 하면서 저보다 키가 작은 농구 선수랑 오늘 농구를 해봤는데 역시 키가 작으니까 포스트업은 먹힌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졌잖아요 포스트업 1대1. 발렸잖아요 완전.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 하트. 뭐 일단 오늘 스파르타식으로 잘 가르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MVP 받으시고 바쁘신 나날을 보내주시는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저야 굉장히 영광적이었습니다. 제가 세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세 달이요? 그때 컨트롤러 준비하세요. 세 달이면 저 이제 몸 그때는 운동 한참 하고 있을 때 몸 제일 좋을 텐데 그때는 드립을 한 번도 못 쳐요. 저도 몸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세 달 뒤에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다음에 컨텐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안녕히 계세요. 거마비는요? 거마비 있죠. 그날의 거마비는 평양냉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